만약에 제가 우주복을 입고 방구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작은 호스만 연결해 놓고 방구를 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칫하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제 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머물 때왜 지구의 중력이 없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냐면 사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에 붙잡혀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고 막 동쪽으로 고개가 쏠리고 해가 저문다고 저녁에 서쪽으로 고개가 쏠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주에서 우주를 본다라는 게 지구 바깥 대기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마 그 질문의 의도에는 제가 이런 궁금증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 뭐 나사나 여러 우주 기관에서 제임스 같이 화려한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사진들 보면 엄청나게 알록달록하고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구 바깥 우주에 날아가서 맨눈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우주 망원경들이 찍어주는 것만큼 그런 아름다운 우주를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와 궁금증이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날아가서 우주를 직접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만큼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게 우주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진이 어떤 식으로 빛을 모아서 우주에 색을 입히는지 그 원리 를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마 요즘에는 카메라를 취미 삼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인간의 눈과 카메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비슷하지만 또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람의 눈은 빛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빛이 한번 들어오면 시신경을 자극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같은 노출 시간 동안 들어오고 있는 빛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는 어떻죠? 우리가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놓고 빛을 장시간 받게 되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 하더라도 그 세기를 더 증폭시켜서 더 밝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장노출 사진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망원경 관측을 할 때도 애초에 우리가 관측을 하는 대상 자체가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진 별과 흐릿한 은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측을 할 때는 계속 타겟팅을 쭉 추적을 하면서 계속 일정한 천체에서 날아오는 빛을 쭉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몇 시간, 심지어 며칠 정도에 해당하는 긴 노출 시간을 얻게 되고 그렇게 얻은 빛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눈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흐릿한 천체들을 조금 더 밝게 보이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두운 천체를 밝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결국에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굉장히 좁은 파장에서만 빛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해당하는 여러 시신경들이 특히나 빨간 파장, 녹색 파장, 붉은 파장에서 이제 빛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합성을 해가지고 마치 텔레비전 컬러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의 색깔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색을 입히는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사실상 단색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가 빛이 많고 어디가 빛이 적은지 사실은 그냥 흑백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각각의 파장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색깔을 입힐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 파장의 빛은 빨간색으로 약속을 한다. 이 정도 파장의 빛은 녹색으로 약속을 한다. 또이 정도 파장의 빛은 파란색으로 약속을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파장 범위마다 색깔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파란색의 단색 사진, 녹색의 단색 사진, 빨간색의 단색 사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눈이 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파장의 단색 사진들을 한 장에 모아서 합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알록달록한 컬러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망원경 카메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DSLR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렇고요. 다 이런 식으로 사진에 색깔을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파장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주로 날아가는 다양한 우주 망원경들은 우리가 눈으로도 볼수 없는 적외선, 자외선, 뭐 X선, 전파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파장의 빛을 아우르는 아주 다양한 빛으로 이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찬란하고 다채로운 파장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굳이 지금까지도 커다란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제 옆에도 있지만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망원경은 사람 눈보다 더 큰 눈동자로 최대한 같은 시간 동안 빛을 모아서 더 멀리 떨어진 흐릿한 천체를 밝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의 거울 혹은 렌즈의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받을 수 있는 바구니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니까 집광력이라고 하죠. 빛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망원경의 거울 또는 렌즈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리 떨어진 가까이 맞붙어 있는 포인트도 더 선명하게 분해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재미삼아 표현을 드리자면, 그 나태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풀꽃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제 이런 식구가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그 가치관과 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이 바뀐다기보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더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우주를 보게 되니까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에너지 분포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파장에 따라서 천체를 관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외선을 방출하는 기작이 따로 있고 X선을 방출하는 기작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의 에너지가 다르고 그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천체 내부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X선으로 똑같은 천체를 관측을 하면 X선에 해당하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특이한 기작만 우리가 골라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자외선을 관측을 하면 또 자외선만 방출하고 있는 그 특이한 제한적인 기작만 또 골라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천체를 관측을 하더라도 다양한 파장으로 폭넓게 관측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측적인 철학을 천문학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파장으로 관측을 한다라고 해서 다중파장 관측, 멀티 웨이브랭스 관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단 보이드라는 거는 우주 거대 구조에서 은하들의 밀도가 주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주 거대 구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밀도가 조금 낮았던 탓에 사방으로 물질이 빼앗기고 다른 곳들은 물질이 모이면서 높은 밀도로 은하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밀도가 휑해지고 은하가 적은 지역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거대한 텅 빈 우주 거대 구조 보이드 중심으로 뿅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주변의 우주를 바라본다고 하면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우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주가 어둡게 보이긴 하겠죠. 일단 주변에 이렇다 할 밝은 은하단이며 밝은 은하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굉장히 흐릿하게 은하들이 보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로컬 보이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1900년대 중반이 되도록 인류는 우리 은하 바깥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우리가 우주에서 어느 자리에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우주론, 천문학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장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시광선으로만 우주를 보면 당연히 멀리 있는 천체들은 어두워질 거고, 먼 거리에 떨어진 천체들은 별 먼지, 우주 먼지 구름으로 별빛이 가려지니까 또 빛이 어두워지는 소광이라는 현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밝기가 어두워지고 굉장히 깜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끔 은하수를 보면 중간중간 분명히 거기도 별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마치 별이 없는 것처럼 까맣게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높은 밀도의 먼지 구름으로 별들이 가려져 있다라고 해서 뭐 암흑성운, 다크 네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암흑성운으로 둘러싸인 세계 안에 우리가 뭐 갇혀 있다라고 하면 눈으로 봤을 땐, 가시광으로 봤을 땐 주변의 별들이 거의 안 보일 테니까 진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폐쇄 공포증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도 느껴볼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이미 우리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할 때 가시광만으로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장으로 총 동원해서 똑같은 천체들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도 내가 뭐 뼈가 부러졌다 라고 할 때 눈으로만 진단을 하지 않잖아요. 이 뼈가 실제로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X선이라는 빛으로 내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래야 다양한 사진으로 찍었을 때, 다양한 빛으로 내 몸을 촬영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하를 관측을 하더라도, 하나의 별을 관측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자외선, 적외선, 전파, X선, 감마
방사선 이런 다양한 파장으로 다 동시에 관측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중파장 관측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기작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우주복을 입고 방구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작은 호스만 연결해 놓고 방구를 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제가 방구를 꼈을 때 반작용으로 인해서 약간 속력을 얻게 될 거고요. 그러면 방구를 낀 반대 방향으로 제가 날아가겠죠. 생각해보시면 방구도 결국에 질량을 갖고 있고요. 방구 가스라는 것도 어쨌든 분자들이잖아요. 제가 뽕 해가지고 방구를 발사를 하게 되면 걔네도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분출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방구 가스가 분출된 속도의 운동량이 있을 거고 그만큼이 반대 방향으로 제 몸을 밀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 더 이상 아무런 마찰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느린 속도로 하더라도 결국에 저는 천천히 방구를 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우주인들이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요즘은 사실 위험해서 별로 하진 않지만 우주 복만 입고 우주 정거장 바깥에 나가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소위 선외 활동 또는 우주 유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영화 그래비티도 우주인들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날아가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말씀하신 안전줄을 풀었다가 다시 고정하고 풀었다가 이동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안전줄이라고 하죠. 적당한 거리까지만 이제 벗어나는 방식도 있고 한때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아예 제트팩이 달린 장치를 입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주정거장 바깥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정거장과 아무런 연결된 게 없습니다. 잠깐 벗어나 있다가 돌아오는 건데 우주인으로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멋진 경험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제 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보면 우주정거장이 거의 90분에 한 바퀴 지구를 돌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우주인이 안전줄을 뽑아가지고 잠깐 분리가 되면 속도가 달라지면서 막 지구로 떨어진다거나 멀리 날아간다거나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주 정거장도 이미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같은 속도로 돌고 있고요. 우주 정거장과 한 몸으로 붙어있던 우주인의 몸도 이미 같은 중력으로 지구와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연결하든 빼든 상관없이 그냥 우주 정거장과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 그 몸 두 물체는 이미 그냥 같은 속도로 별개로 돌고 있는 겁니다. 약간 생각해보면 일종의 랑데뷰를 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우주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실수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우주인이 힘껏 날린 망치는 완전 바깥으로 날아가 버릴까 지구로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아무리 우주인이 망치를 세게 던진다 한들 지구를 몇 분 만에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 자체의 속도에 비해서는 엄청 느립니다. 사람이 날린 속도가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잘 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정거장이 예쁜 원을 그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우주 정거장에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살짝 날아간 망치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릴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 살고 있는 우주인이 봤을 때 그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이 망치가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우주 정거장은 예쁘게 원을 그리지만 망치는 약간 찌그러진 다른 궤도를 그리면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 정거장까지 약간 떨어졌다가 다가왔다가 떨어졌다가 다가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막 극적으로 살짝 던졌다고 해서 살짝 이동했다고 해서 아예 막 지구로 추락한다거나 지구 바깥으로 날아간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옛날에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중력은 떨어지는 물체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소위 중력의 약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무거운 공을 떨어뜨리건 가벼운 공을 떨어뜨리건 결국에 다 같은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주 정거장을 떨어뜨리건 아니면 사람 한 명을 떨어뜨리건 결국에 똑같이 같은 지구 중력이 작용하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둘 다 같은 속도로 같은 가속도를 당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 때 왜 지구의 중력이 없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냐면 사실 이게 착각
착각이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우주 정거장에 내가 머물고 있어도 어쨌든 나는 지구 중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는 내가 봤을 땐 이 우주 정거장이 내 몸을 더 이상 디디지 못하고 있으니까 둥둥 떠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팡 떨어지는 자이로스콥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 올라갔다가 빵 떨어질 때 의자도 지구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고 내 몸뚱아리도 지구 중력 가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그 동안엔 의자를 떠받치고 있던 내 체중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내가 무중력인 것처럼 착각이 들죠. 분명 난 지구 위에 있잖아요. 지구 위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지만 나는 잠깐 동안 중력이 없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 때 중력이 없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장시키면 어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에 붙잡혀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쨌든 태양 중력도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고 막 동쪽으로 고개가 쏠리고 해가 저문다고 저녁에 서쪽으로 고개가 쏠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태양의 중력을 지구 위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도 똑같죠. 최근에 중국이 착륙을 한 이 미션들을 보면은 달 앞면 말고 달 뒷면에 가서도 로봇을 보내서 착륙을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예전에 진행됐던 아폴로 미션도 그렇고 아니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진행했던 대부분의 달 탐사들은 보통 지구를 항상 보고 있는 달 앞쪽으로 탐사 로봇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간단해서 그래요.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를 향하고 있는 달 앞면에다가 로봇을 보내야 아무런 방해물 없이 바로바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달 뒷면으로 탐사 로봇을 보내게 되면 한 번 더 달 주변을 돌고 있는 다른 궤도선을 거쳐가지고 달 뒷면으로 이제 교신을 주고받는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달 뒷면에 착륙했던 그 다른 창고 미션도 보면은 오작교라고 하는 이름의 궤도선을 띄워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이어주는 거죠. 달 뒷면으로는 바로 전파를 쏠 수가 없으니까 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궤도선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궤도선이 다시 달 뒷면에 착륙하고 있는 로봇에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신호를 이제 주고받는 형식으로 탐사를 하는 거예요. 꽤 번거로운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나라가 진행을 하지 않았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누구도 가지 않은 달 뒷면에 깃발을 꽂겠다라는 이제 그 일념으로 지금 계속 꿋꿋하게 이런 미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뒷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구를 등지고 있는 반대쪽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바로바로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달 뒷면의 지형과 그곳의 지질학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달 뒷면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달 형성 과정을 봤을 때 달의 핵을 보면 달의 무거운 그 중심부 핵 구조가 살짝 지구 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삶은 달걀 잘랐을 때 달걀 노른자가 항상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달걀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달을 만약에 우리가 반으로 댕강 자른다고 하면 그 달 내부의 무거운 물질이 조금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 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달의 앞면의 지각은 조금 얇은 편이고요. 핵이 쏠려 있으니까 반대로 그 등쪽 훨씬 지각이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기도 하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와 달 사이에서 달이 항상 지구의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달의 앞쪽 면은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 가로막혀서 운석이 덜 떨어지고 달의 뒷면은 우주 공간에 뻥 뚫려 있으니까 운석이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영향은 별로 없어요. 애초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거의 38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달이 항상 지구 쪽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달의 앞면이든 달의 뒷면이든 달의 사방으로 떨어지는 운석의 개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달의 앞면은 지각이 얇다 보니까 살짝만 맞아도 금방금방 내부 멘틀 마그마가 뿜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앞면을 보시면 크레이터뿐만 아니라 크레이터가 다시 평평하게 덮인 마그마가 채워지면서 어두운 암석으로 덮여있는 소위 달의 바다라고 하는 지형도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달의 뒷면으로 가면 거기에는 훨씬 두꺼운 지각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똑같은 운석이 떨어져도 그 밑에 숨어있는 마그마가 분출되는 일은 적습니다. 대신 그냥 크레이터까지만 만들어지고 남는 거예요. 실제로 달 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달의 앞면과 다르게 까만 바다, 얼룩 같은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거의 새하얀 땅만 남아있고요. 대신에 아주 울퉁불퉁한 크레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달 뒷면하고 앞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진짜 같은 천체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낯선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아폴로 미션이 가서 달에 암석을 채취해오고 70년대 이후에 꾸준히 계속 달 주변 궤도선 등들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이제 발견되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직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산소, 질소 이런 지구와 유사한 대기 성분을 갖고 있는 외계 행성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제임스 같은 관측들을 해보면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검출이 된다거나 꽤 높은 함량의 이산화탄소가 검출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구처럼 꽤 두꺼운 대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암석 행성들도 하나하나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질문의 전제 조건 자체, 왜 우주에는 숨쉬기 좋은 대기권을 갖고 있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의 보고다,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전적인 그 기대가 지금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포하거나 외계 DNA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외계 생명체의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꽤 그럴듯한 데이터를 근거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의 유무를 좀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출간했던 과학을 보다 1권에 아주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시리즈 2권을 또 함께 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제가 존경하고 있는 김범진 교수님, 김응빈 교수님, 그리고 또 너무 맛깔나게 진행하고 계신 정영진 MC님과 함께 계속 과학을 보다에서 다양한 천문학, 우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2권에서 들어가는 글, 서문을 짧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질문이다 라고 제가 가끔 칭찬을 하는데 저는 댓글 라이브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이 정말로 진심으로 거짓 없이 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답변들은 그 좋은 질문의 퀄리티에 못 미치는 조금 부족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든 질문은 정말 다 유익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대한 영양가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다 끌어모아서 준비한 게 이번 두 번째 시리즈니까 과학을 보다 2권에도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